남기면 덜 준 게. 형님 좋아. 밥. 저 밥. 아니라 밥 안 먹는 게 원래 점심 안 먹고 아침밥 쬐가 먹여서 나왔어. 우리는 밥심이라니까. 아이고 형님 형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응? 멋이 감사해 응. 저희를 환대해 주어서 얼굴 보니까 진짜 좋네 아 진짜 옛날 그대로네 늦다 안네 그대로 있네 아 이거 그대로 오기는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야 차리고 먹었어도 예, 맛있게 드세요 내가 언니 자리 밥으로 해서 대접을 얻었어. 아, 이봐, 이게 아구 식당인가 몰라, 근데 내가. 오메 내가 내 손으로 자리 밥 안고 인수 비기라네. 그래서. 그, 우리 형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물론 형님께서도 제게 늘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저는 이 점 감사드립니다. 아니, 버려요. 야가. 뭐 해석해졌네? 응? 자기 헬스케졌어 미용실이지만 그 옛날에 그 카드에 있는 아파트 아니야? 삼성으로 응? 삼성 이게 삼성이요 삼성역에서 지낸다고? 응 그래서 말것이 그러니까 옛날 연신에 아니면 삼성 거기서 타가지고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더라고 그래? 경기도 알아 내가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래요? 응? 큰 거 한 50평 될 거야, 돼. 47평이다. 응. 나도 갔다 왔어. 아. 그 산동네가 있어, 아파트가. 산동네가. 찜질방 후 근처 식당을 들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요리는 명태조림. 네, 3인분 네, 시켰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네? 명태조림 진짜 맛있게 생겼대요. 명태조림 먹으면 안 좋아. 더우적적 맛있게 보이네. 아직 얘기 안 나왔네. 나도 먹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잘라 드셔도 하나 갖다 올려놔. 오케이. 자, 건배 한번 합시다. 네, 잠깐만요. 이따가 놓고. 건배. 건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시면. 아이고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아, 네. 저는 싸먹냐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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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겠지요 맛있지? 이거 섞으면 맛이 도래 아니요 그때 그때 드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리고 매운 거 하나 딱 넣고 이렇게 특이하다. 나도 이거 콩나물 먹는 재미로 먹어. 아니, 아니, 어머니가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지금 97세야, 그럼 17년 만이야. 팔찔 때 봤던 게 97년. 아,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게 98세 돌아가셨으니까, 97이니까. 근데 형님은 건강해. 어? 어이, 니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얼마 전에 된 것 같은데. 자, 건배합시다. 건강한 지가 10년, 12년. 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그 미국 가던 사람들아, 자녀들만 가. 나는 빼놓고 자. 우리 어디 사는 거야? 우리 갔다 오고 이후에. 그래, 오셨어. 아, 내가 이렇게 다 된 거야. 우리 갔다 온 다음에 뒤에 갔다 오고. 아, 그랬어? 알지. 자, 박수. 야, 자, 우리 강서방. 자네는
내가 그 차례 그 의정부에 있을 때 내가 한번 갔다가 아 차례 의정부에 누워 있을 때 아 그 맞아 3년 됐는데 3년이야 그때가 예 3년 지났다고 맞아 차례는 환자복 입고 3년 만에 내가 뵙고 야 제 고향에 들러 부모님 산소를 배웠을 때 사촌 형님으로부터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고향 지킴이 동네 이장이신 사촌 형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아주 분주하답니다. 이게 진짜 밥이 진짜 따끈한 돌솥밥에 추어탕 한 그릇 구미가 많이 당기죠. 맛있게 드세요. 네, 어서 드셨어. 어서 드셨어. 네. 서울 성여동생 집에서 서울 사는 우리 식구들이 또 한번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식이 동마 조카님께서 기도 좀 해봐. 예, 아예, 예. 잠깐만, 여보, 나 사진 하나 찍고. 아. 미안해. 네, 먹을 게 없어서. 어, 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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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수상찬. 오늘 제가 저기 성내동생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이라 할까 점심을 이렇게 대접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어로 말하는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철밥을 준비했어요. 나물에다가 철밥을 준비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땅에 앉아 있고 나이 드는 분들은 앉아 있고 경무대석에 앉아 있고 아니 반쪽에 앉아서 동생 잘 먹을게. 그다음에 어디 시수마.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유미 조카. 아니, 우리 어른들은 그냥. 그리고 접니다. 다들 먹지만. 윤식이가 그냥 너무 웃긴가 봐 이게. 농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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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